마마야, 밥 처먹어라. 나 집 한 달 만에 와서 뭐 먹고 싶냐고 물어봤더니 간장게장. 엄마, 나 오랜만에 집 와서 간장게장 해준다며. 엄마 오이 사업 투자했어? 오이 파티잖아. 내가 오이를 좋아하니까 그렇지. 아, 간장게장 해준다 해서 걔 기대했단 말이야. 그럼 왜 해준다고 했어, 설레게? 뭔 개소리니. 엄마가 언제 그랬어? 아니, 엄마가 어제 통화로 날 언제 와? 얼른 와 보고 싶어. 뭐 먹고 싶어, 우리기? 라고 물어봤잖아. 그땐 정말 너가 먹고 싶은 게 궁금했어. 근데 궁금했던 걸 해준다고는 안 했는데. 꼬우면은 네가 차려 먹어. 아빠도 밥 먹으려고 불러라. 아니 당신 나한테 뭐 먹고 싶냐고 물어봐서 나 동태찌개 먹고 싶다고 얘기하지 않았어? 근데? 아니 근데 왜 오이 불밭이야? 오이 주식 샀어? 그건 그냥 물어본 거야. 뭐 먹고 싶은지 궁금해서. 아니 지금 장난해? 꼬우면 너네가 차려 먹어. 하하, 피 맑게 하는 데는 오이가 최고지. 잘 먹겠습니다. 냠냠. 난 살쪄야 하는데 맨날 지 먹고 싶은 것만 만들지. 염병 만들어줘도 지랄이네. 그럼 직접 만들어서 드셔. 맨날 늦게 퇴근해갖고 밥은 내가 차리는데? 그건 그래. 정말이지, 광범아. 너네 엄마 신부감지수 101에서 잘못 뽑았어. 참은 줄 알았더니 웬 장군이 와선. 어이, 개소리야 진짜. 내가 당신 뽑은 거야. 참, 건물주가 나 뽑다고 자기 아들이랑 결혼하라 한 거 몰라? 마음 아파? 야, 난 금수저 연상 누나가 나 군대 갔을 때 산낙지 먹고 싶다니까 병에 산낙지 담아갖고 그 자리에서 헤쳐졌거든? 아니 그럼 둘이 대체 결혼을 왜 한 거야? 그건 2억에서 올라온 얼마 없는 결혼하기. 23살, 은행에서 같이 일했던 동기들과 삼총사였던 엄마는 이날도 어김없이 친구네 집에 놀러갔다. 참고로 이분네 집인데 이분은 삼총사이자 박성주 선배이다. 승부, 안녕하세요. 엄마, 나 왔어. 어머머, 옥모가 마침 잘 됐다. 신기하게 너랑 있을 때 나도 집에 있더라. 아, 그건 그래요. 근데 뭐가 잘 된 거예요, 불안하게? 얘 좀 봐. 불안하게 뭐가 불안해. 내 친구 사촌 아들내미가 그리 잘생겼다길래 한번 만나보라고 소개시키려고 했지. 엄마, 독뚱이가 잘생겼다 생각해? 너도 참. 우리 독뚱이만한 인물이 어딨다고. 그렇지, 우리 아들? 대학 다 됐다고? 엄마, 미안하다. 에이, 엄마, 뭐해, 밥 줘. 내 정신 좀 봐. 우리 완전히 미안해요, 엄마 가. 하지만 사회생활 말레빈 엄마는 도저히 친척어른이 소개시켜준다는 남자를 거절할 수 없었다. 엄마만 만나고 삐삐 부셔버려야지. 다음날. 엄마 왜? 너 은행 때려치고 도축장에 주식했니? 니? 소개팅 가는데? 요새 젊은 애들은 소개팅 도축장에서 하나? 더럽게 늦게 오네. 이 찻잔이 식기 전까지 안 오면 목을 쳐낼 것이야. 아,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늦었죠? 뭐야, 지금에서야 오는 건가? 그래, 존나게 늦었어. 지금 이 찻잔이 식다 못해 얼음이 된 것이 안 보이지요. 네, 그대를 아주 작살내며 기다린 것이오. 어? 오? 아, 죄송해요. 제가 전날에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에휴, 진짜 속마만 아니면 죽일려 했지. 했는데? 옷도 거지같이 입었는데? 얼굴이 너무 잘생긴 거야. 얼굴에 수건 비쳤다니까? 참, 다음날 소개팅 있는 연관이 대리까지 술마셔서 시세처럼 피티 가신 채로 약속을 늦었다고? 우리 아빠가 정말 열려있구만. 엄마가 그때 너네 아빠 얼굴을 보자마자 다른 생각이 안 들고 한 생각이 들었어. 약속 시간에 늦은 이 발칙한 미인에게 밥을 사줘야겠어. 그래요, 많이 늦었지. 당신 뭐하고 이제 나타난 거야? 사자, 밥 먹어. 내가 그날 데이트비 형 잘했잖니. 우리 엄마지만 정말 아빠는 엄마 보고 무슨 생각했어? 말간조 오랑캐 같이 굽었다네. 무슨 생각이게. 웬 부족장이 나왔나 싶었지. 근데 이게 가족이 엮인 거라 어쩔 수 없이 한 번 더 만나야 됐어. 엮죽. 아, 숙모가 소개시켜준 거라 한 번 더 만날 수도 없고 그 오랑캐 부족장은 또 어떻게 그만 만나자고 거절하지? 도축당하는 거 아냐? 이씨, 오래 기다렸죠? 드디어 올게 왔고. 여, 사실은 오늘 부모 만나자는 얘기를 하려고. 어? 제가 못 들어서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더군다나 이상형은 몸매 미인이었다고 한다. 정말 너네 엄마가 부족장인 줄 알았지.
근데 그날 미니스커트를 입고 온 걸 보고 결혼을 결심했지. 아니 그럼 건물주네 초등학교 교장은 뭐야? 아니 너네 아빠 만나고 있을 때 손님이 한 명은 초등학교 교장이고 한 명은 건물주인데 하나다 보 자기 아들을 만나보라고 부르는 거야. 니네 아빠를 만났는데 얼굴이 성에 차겠니? 다 깠지. 그니까 박마마 확실히 알아도 너네 아빠가 신부감 기순이 뭐니 개소리를 해도 결국에 엄마가 쟁취한 거란 걸. 너네 엄마 다리가 조금만 짧았어도 금수저 누나한테 장가갔던 건데 지금 뭐라 했냐? 오늘 오이는 꼭 맛있었다고. 우리 남편 왜 이렇게 귀여워. 미야. 응. 너네 아빠 너무 귀엽지 않니?